신품종의 장미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?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많은 꽃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수박이라든가 참이라든가 가지라든가 고추라든가 또 벼라든가 많은 농산물을 그동안에 신품종을 많이 개발해 왔습니다만은 꽃도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새롭게 많은 꽃들을 또한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재배를 의뢰하고 또한 이 품종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? 여러분, 아름답게 피어난 장미꽃송이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태국기 교육원 원장,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였습니다.